조금씩 어려워지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독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문장의 내용을,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좀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설법과 가정법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구조상. 자, 가정법 과거 밑줄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리고 바르게 고치면 1번은 if 기업이 장악하는 건 너무나 전자업계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If it were sunny, we could go on a picnic.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If I found a wallet in the street, I would take it to the police. 다양한 주변 생산하고 있는 비교적 근래. If I found a wallet in the street, I would take it to the police. 그래서 3번 grew his own vegetables. He wouldn't buy them. 이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He wouldn't buy them. 계속해서 4번에서 참. own에 대해서 좀 조사해 오십사 했는데요. 그래서 own은 무슨 뜻이 있던가요?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좀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의라는 뜻이 있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4번 가볼까요? if tall, he could be a basketball player. If he were tall, he could be a basketball player. 그러면 1번 문장 If it were sunny, we could go on a picnic. 해석하면 언제 화창하다면 그렇죠. 현재 화창하다면 우리는 언제 현재 뭐하러 갈 수 있을 텐데 소풍하러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얘기고요. 좀 이따가 직설법으로 다 바꿔볼 거예요. 그 다음에 If I found a wallet in the street, I would take it to the police의 뜻은 내가 만약 언제 지갑을 길거리에서 발견한다면 현재 발견한다면 나는 언제 가져갈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경찰에게 가져갈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샘이 언제 자신의 채소를 재배한다면 현재 재배한다면 그는 언제 현재 또는 미래에 그것들을 사지 않을 텐데 그럼 결국은 쌤이 채소를 재배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언제 안 한단 말이에요 현재 안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if he were tall 만약 그가 언제 키가 크다면 현재 키가 크다면 그는 언제 될 수 있을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직설법으로 바꿔볼 텐데요 오케이. 사이즈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If it were sunny, we could go on a picnic 이 문장 직설법으로 바꾸면 It isn't sunny So 그렇죠 We can't go on a picnic 이 문장이죠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 because를 넣으면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여기 because 넣으면 여기는 그렇죠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게 as나 since 같은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곧 만나게 될 겁니다. As it is sunny, we can't go to picnic.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if I found 요거는 좀 뭐 직설법 바꾸면 뭐 별로 재미는 없어요. 뭐 because 해볼까요? Because I don't find a wallet in the street, I won't take it to the police.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뭐 해석은 좀 어색합니다. 내가 현재 뭐 찾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문장인데 결국은 그 길거리에서 지갑을 발견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아포가 왜 작동을 안 하지? 이제 됐지? 그 다음에 If Sam grew his own vegetables, he wouldn't buy them 에 쓸어 있는 것은 Sam 그렇죠 현재 안 기다리니까 doesn't grow his own vegetables so he will buy them 이 돼야 돼요
됐습니까? 언제 안 재배 안 한다? 현재 재배 안 한다. 그래서 그는 언제 살 것이다? 현재 또는 미래에 살 것이다. 재배한다면 안 살 텐데 재배 안 하기 때문에 살 것이다.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same이라고 했네. same인데.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결국 얘는 뭐 he isn't tall so he can't be a basketball player. 됐습니까? 언제 키가 안 커서? 안 커서 언제 될 수가 없다? 현재 또는 미래에 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내가 너라면 그의 말을 믿지 않을 텐데 왜 너는 믿냐?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If I were you, I wouldn't believe his words. 하면 되겠죠. If I were you, I wouldn't.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이렇게 조동사 will not에 want에 과거형을 반드시 써야만 합니다. I won't believe 하면 안 됩니다. I wouldn't believe. believe의 스펠링 다 아시죠? His word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라가 더 열심히 언제 연습한다면? 현재 연습한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더 잘 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소라는 언제? 현재 더 열심히 연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테니스를 더 잘 칠 수가 없다 라는 뜻을 가진 문장 완성시키면 practiced harder she could play better at 아 잠깐만요. she could play she 이거 썼는데 뭐 그래 해도 되겠다. 그래서 if Sora practiced 라는 여기에는 이렇게 과거형이 와야 되겠고요. 뭐 스펠링은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뭐 여기에 뭐가 보이냐 하면은요 뭐를 잘한다는 표현할 때 뭘 쓰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be good at을 쓰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she could be good at tennis. 근데 뭐 could play better at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틀렸다고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뭘 잘한다는 표현할 때 be good at을 쓴다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게 둘 다 맞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얘 덕분이에요. 자, be better at 할 때의 better가 원래 모습을 하고 그 다음에 play better at 할 때 better는 이 각각 다른 것의 비교급인 거죠. 그쵸? be better at의 better는 뭐로부터 왔고 be good at으로부터 왔고 play better at의 better는 well의 비교급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better 덕분에 산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틀렸다고 죽이기까지는 안 왔지. 됐습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과 뜻이 같은가 C가 지금 이제 1번은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 현재로 바꾸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엔 직설법 현재를 가정법 과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If Sally spoke slowly I could understand her better. 그래서 셀리가 언제 더 천천히 말을 한다면 현재 더 천천히 말한다면 나는 언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because Sally doesn't speak slowly I can't understand her better. 그렇죠? because Sally doesn't speak slowly I can't understand better. 그 다음에 because you don't have more time you can't stay longer in New York 하고 있는데요. 네가 언제 시간이 더 없대요? 그렇죠. 네가 현재 시제로 시간이 더 없기 때문에 너는 뉴욕에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다. 현재 또는 미래에 머무를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if you 그렇죠. If you had more time, you could stay longer in New York. 하면 되겠죠. You could stay longer in New York. 그래서 can't stay longer. 이거 1, 2, 3, 4, 5 하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그러면 can't stay longer in New York은 1, 2, 3, 4, 5 해보니까 뭐든가요, 이 부분? 2. 2이다. 1이다. 보자. 그러면
이건 뭐 일단 누가다고요? 네가 can't stay다고. 롱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또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in 뉴욕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건 뭐겠어요? 1이죠. 1.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You should stay calm.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죠. 너는 침착한 상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돼? 그렇죠. 그럼 이건 몇 형식이야? 2형식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stay가 무슨, 뭐, 내는 stay는 1형식 동사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문장의 구조 속에서 형식이 결정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너라면 나는 그 콘서트에 갈 텐데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운동을 한다면 더 건강해질 텐데. 일단 나는 네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콘서트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현재 못 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가 언제 운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한다면 건강해질 텐데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1번부터 하면 만약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I would go to the concert. 하면 되겠죠. If I were you, I would go to the concer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f he exercised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Exercised he would be healthy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Okay, if he exercised, he would be happy. Healthy, happy란다.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사실이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있었다면 과거에 어떻게 됐었을 텐데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한 거 head plus pp라는 게 나오는데 원래는 그냥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표현하고 싶을 때 head plus pp를 쓴다 했어요.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생소하다 했죠?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런 형태들이 나온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알맞은 거 골라보면, 자 여기 보면 you could have fallen asleep 보이는데, 일단 뭐 asleep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있죠. asleep의 뜻은 잠든 이란 뜻이고, 형용사인데 fal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로 빠져들다 란 뜻이지, 원래 fall의 뜻은 떨어지다기 때문에 뭐 fall 어떤이면 2형식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all from the tree 이런 식으로 fall from the tree 이런 식으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이럴 때는 1형식이 될 겁니다. 지금은 fallen 대신에 been을 써도 상관없는 겁니다. You could have been asleep. You could have fallen asleep. 자, 어쨌든 이 부분 먼저 해석해보면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You could have fallen asleep의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너는 언제? 과거에도. 원래는 대과거입니다. 근데 과거에 잠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You could have. 그러면 일단 완성시키면 If you had drunk one milk, you fallen asleep. 그래서 네가 언제 따뜻한 우유를 마셨다면? 과거에 마셨다면 언제 잠들 수 있었을 텐데? 잠들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마시지 않아서 과거에 잠들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직설법 좀 이따 바꿔보겠고요.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있고, 여기 보면 would have gotten an A야. You would have gotten an A. 그러면 너는 언제? 과거에 뭘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완성시키면 If you had done your homework, gotten an A.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세요. 내가 적고 따라하면 여러분들 읽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래서 네가 언제 너의 숙제를 했다면? 과거에 했었더라면 너는 과거에 A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럼 결국은 너는 과거에 숙제를 안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과거에 A를 받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앞에 있고, 그 다음에 The children could have made snowman 하고 있죠. 그럼 아이들이 언제 눈사람을 만들 수 있었을, 과거에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완성시키면
had there been enough snow, the children could have made snowmen. 그러면 언제 충분한 눈이 있었다면 과거에 충분한 눈이 있었다면 과거에 없었어 됐습니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직설법 만들어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면 If you had drunk one milk you could have fallen asleep but you didn't drink one milk 여긴 소를 넣어줘야죠 소 couldn't fall asleep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너는 과거에 잠들 수 없었다니까 you couldn't fall you could have fallen asleep you couldn't fall aslee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f you had done your homework you would have gotten A but you which didn't do your homework so you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On A? 그것도 좋지만 해석은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Get이죠. 그렇죠. 네가 did은 언제 안 했다? 과거에 안 했다. 그래서 너는 A를 언제 받을 수 없었다? 그렇죠. 받을 수 없었다 라고 해석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You couldn't get an A.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f there had been enough snow, the children could have made snowmen은 But there 그렇죠. Wasn't enough snow, so the children couldn't make snowmen. Couldn't가 왜 이렇게 안 되지? Couldn't 뒤에 동사원형 됐습니까? 됐습니까? 조금만 됐습니까?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 수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자 그래서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서술형 문제에 보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뭘 쓰도록 만드는 게 되게 많이 나오냐면 이거 쓰도록 만드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If I had had 뭐 had had가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If I had had good seats, I could have enjoyed the play. 그러니까 내가 언제 괜찮은 좌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과거에 괜찮은 좌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의자가 불편했었던 모양이죠. 나는 언제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연극을 과거에 즐길 수 있었을 텐데 I 여기 좀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I could have enjoyed. 됐습니까? 뭐라고요? I could have enjoyed. 여기 좀 생소하죠. Could have PP. 됐습니까? 입이 익히도록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더 플레이는 그 연극이라는 거 뭐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직설법 뭐로 바꿔야 되겠다.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직설법 과거. 그래서 I didn't have good seats, so I couldn't enjoy the play. 과거에 안 갖고 있었다니까 didn't 뒤에 동사원형 didn't have good seats, I couldn't 과거에 즐길 수 없었다. couldn't 뒤에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되겠다. Okay, if she had been rich, she would have bought the house. 그래서 그녀가 언제 부유했다면? 과거에 부유했다면 언제 샀을 텐데? 과거에 샀을 텐데 과거에 부유하지 않아서 과거에 사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딱 보니까 so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because she wasn't rich, she want? want 해도 되긴 됐는데 그렇죠 근데 내용상 살 수 없었다잖아 과거에 부여하지 않아서 과거에 살 수 없었다니까 여기는 의미상 뭐가 어울리겠다 couldn't buy the house 그래서 because she wasn't rich가 되는 겁니다 because she wasn't rich 과거에 부여하지 않아서 과거에 살 수 없었는데 과거에 부여했었더라면 뭐라고요? She had been rich. 됐습니까? As it didn't rain, we could go to the pool. 그래서 언제 뭐 해서 과거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는 언제 뭐 할 수 있었다? 과거에 수영장에 갈 수 있었다. 그럼 과거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갈 수, 과거에 갈 수 있었는데 만약 언제 뭐 했더라면 해석 먼저 하면 만약 과거에 비가 내렸더라면 우리는 언제 과거에 수영장에 갈 수 없었을 텐데를 완성시키면
had rained, we couldn't have gone to the pool, 그렇지, if it had rained. 여긴 반드시 이렇게 rained가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uldn't have pp 써야 되니까 couldn't have gone to the pool. have pp, have gone to the pool. 오케이, 그 다음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보니까 she will be glad인데 그녀, 이 여기 써있는 거 이걸 해석하면 그녀가 언제? 미래에 기뻐할 텐데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텐데가 아니죠 이건. 그녀가 기뻐할 것이 다죠 이건. 됐습니까? 자, 근데 if you had called her, 네가 언제 그녀에게 전화했다면? 과거에 전화했다면 그녀가 언제 기뻐했었을 텐데? 과거에 기뻐했었을 텐데 를 완성시키랍니다.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had called her, she would have been glad. 자, wouldn't 하면 만약 네가 그녀에게 과거에 전화했었다면 그녀는 기뻐하지 않았을 텐데, 네 전화 받고 기분 나빴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석상 자연스러운 건 네가 had called her, 과거에 전화했다면 과거에 행복해 했었을 텐데 라는 얘기고, 과거에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과거에 기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She would have been glad. would have pp입니다.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would, 뭐, might have pp. 그 다음에 if he'd been online yesterday, 그래서 그가 언제, 과거인 어제에, 어제라고 시점도 밝히고 있죠, 과거에 무슨 상태였다면? 온라인 상태였다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었더라면, 그러면 그는 뭐 내 이메일을 읽을 수 있었을 텐데 를 완성시키면 if he'd been online yesterday, he could have read. 예. 또 94개 해야 돼? 해도 뭐 리드 이러고 있어갖고 잘 모르겠어요. could have read my email. 됐습니까? if he'd been online yesterday. 그러면 이거 바로 직설법 봐볼까요? but because he didn't online일 것 같다 online yesterday. He couldn't read my email. 그래서 그러면 온라인, 여기에 if he had been online 했는거면 온라인 앞에 지금 뭐가 있어? 비동사가 있죠. 그럼 온라인 품사가 뭐란 말이야 지금? 형용사란 말이죠. 그럼 과거에 형용사의 상태가 아니었으면 because he wasn't online이죠. Because he wasn't online yesterday. 자, 그러면 봅시다. 위에 것도 해볼까? 네. 위에 것도. Because you didn't call her. 여기 had 플러스 pp에 있는 동사, 이 녀석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얘는 문법적인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had 다음에 얘가 동사인 거야,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 wasn't가 된다는 거. 연습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뒤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He could have made the hockey team. 그가 언제 과거에 그 hockey team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만들 수 없었다. 선생님, 자꾸 길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 이유도 그렇게 해야 돼. 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if team had practiced hard, have made the hockey team. if t
팀 헤드 플러스 PP를 넣어야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니까 헤드 PP practiced heard but team didn't practice hard so he couldn't make the hockey team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가만 보니까 앞에 내용하고 연결시키니까 이 make는 만들다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하키팁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키팀의 일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make가 꼭 만들다 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응? 뭐 작동이 되다가 말다가 이러냐 얘는? 야 너 작동되는 거 맞아? 이 프로그램을 바꿨더니 마음에 안 드네. 자 그래서 내가 언제 배가 고팠으면 과거에 배가 고팠으면 내가 언제 뭔가 먹었을 텐데 과거에 뭔가 먹었을 텐데 오케이 그래서 if I had been hungry 잠깐만요 I would have eaten something, but I wasn't hungry, so I didn't eat anything이죠, 여러분들아. 됐습니까? 이 친구 보입니까? 아, 응? 네. 됐습니까? 그러면 not any는 요렇게 되고 얘가 no. nothing, nothing, nothing 될 테니까 요거 합치면 뭐가 튀어나와요? I ate.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다. 이것도 똑같은 의미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didn't hungry 아니야 동사 아닙니다. 네. 그다음 계속해서 날씨가 언제 더 좋았다면 과거에 더 좋았다면 나는 과거에 자전거를 탔었을 텐데 if the weather 굳이 그럴 필요 있어 it had been better 뭐 또는 뭐 finer 이런 것도 되겠고 뭐 better 해도 되겠죠 better I would have ridden a bike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 여기는 이제 뭐 if it had been better 자 그러면 얘를 but으로 집어넣으면 but it wasn't better so I couldn't ride a bike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것이 가정법 과거 완료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ish 가정법 과거도 I wish 가정법 과거와 그 다음 챕터인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데 자, 일단 I wish 가정법 과거와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통점은 그쵸. 현재 말하는 거야. 그 말은 또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언제 후회한다? 현재 후회하거나 현재 유감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 wish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현재 바란다 또는 현재 유감스럽다, 현재 안타깝다, 현재 좀 뭐 후회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뒤에 가정법 과거의 형태인 뭐 could 동사 원형이라든지 또는 뭐 비동사라면 뭐 were가 들어있다든지 또는 뭐 일반 동사라면 동사의 과거형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현재 뭐뭐 하기를 현재 바라는데 현재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칼질하란 얘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내가. 누구를 위해? 그를 위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뭐 할 텐데 좋을 텐데 라는 표현이고요. 얘를 완성시키면 could do something for him 됐습니까? I wish I could do something for him. 좀 이따 직설법 바꿔보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로봇을 사기 위한
충분한 돈을 언제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현재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아까도 현재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고요. 현재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고요. 그러면 완성시키면 had enough money to buy the robot 하면 되겠고요. To buy the robot은 당연히 무슨 요약법이다? 명형부 해서 형용사죠. 돈은 돈인데 뭐 할 돈? 로봇 사기 위한 돈. 됐습니까? I wish I had enough money. 오케이. 뭐 시간이 지금 충분했으면 좋겠어. 뭐 I wish I had enough time. 뭐 지금 돈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어. I wish I had enough money.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겠죠. 오케이. 엄마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하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I wish I 언제 돈이 없는 거야? 현재 돈이 없으니까 I wish I had enough money라고 얘기하면 언제 돈이 없어서 유감이란 얘기인 거야? 없어서 유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 그가 영어를 잘하면 좋을 텐데를 완성시키면 he could speak English well이 될 거고요. 얘들을 이제 직설법으로 하나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 wish I could do something for him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할 수 있기를? 그렇죠. 현재 할 수 있기를.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I could do something for him 이건 해석하면 내가 그를 위해 뭔가 할 수 있었다야. 이건 언제 할 수 있었다야. 근데 과거에 할 수 있었다죠. 근데 여기 들어가니까 내가 바라는데 언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 현재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 현재 할 수가 없어서 유감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표현은 I'm sorry that I can't do 그 다음에 뭐예요? Something for him. 이러면 선생님 아까 전엔 그러더니 왜 이번엔 그거예요? 그렇죠. 바로 뭐다? Can't do anything for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표현을 전달할 수 있는 게 R로 시작하는 일반 동사 하나 가르쳐줬는데 그렇죠. Regret. I regret that I can't do anything for him. 됐습니까? Regret은 동사입니다. Sorry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I'm sorry고요. I regret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로봇을 사기 위한 충분한 돈을 갖고 있으면 그럼 이제 I regret that I 언제 안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I don't have enough money to buy the robo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ish he could speak English well 같은 경우는 I'm sorry로 가볼까? I'm sorry that he can't speak English well. 됐습니까? 현재 못해서 현재 유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잘 되고 계십니까? 예. 이건 어차피 3학년 때 또는 2학년 2학기 때 문법이긴 한데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에는 이제 뭐 이거 스탑에 내가 밑줄 이게 왜 틀어졌지? 위치가 어쨌든 뭐 스탑에다 밑줄 껐던 것 같은데 그치? 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뭐지? 1, 2, 3 하라고 그랬나? 1, 2, 3 더 5 하라고 그랬나? 이건 뭐지? 없던 겁니까? 네. 꺼져 자식아. 오케이. 일단 뭐 완성부터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I wish I knew Nancy's phone number. I wish I knew Nancy's phone number. 이렇게 써도 다 알아보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뭐 I wish 이번 가볼까요? I wish I were at the park with you. 뭐 그 순서로 해야 되거든요. I were at the park with you. 오케이. 좀 이따가 그건 내가 설명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계속해서 3번은 I wish the dog would stop barking. I wish the dog would
stop barking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알고 있기를? 현재 알고 있기를. 뭐를? 낸시의 전화번호를. 그러나 나는 언제? 현재 낸시의 전화번호를 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현재 바라고요. 현재 있기를. 공원에 너랑 같이. 그러나 나는 현재 너와 함께 공원에 있지 않다. 그 점이 유감이다. 오케이. 걔가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안 짓고 있는 거예요? 안 짓고 있어요. 왜 짓고 있어요? 무슨 시제? 아, stop barking. 현재 걔가 짖고 있습니까? 안 짖고 있습니까? 짖고 있는 거고, 짖고 있어서 지금 짜증 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네. 됐습니까? 오케이. 7층에서 14층까지 마이크 들리나요? 다행이네요. 됐습니까? 요새 이 자식이 자꾸 짖어. 왜 그러지? 그러면 이건 I'm sorry that I No. I don't know. 알고 있어. 이거 하면 아니겠죠. 무슨 시제 몰라요? 현재 시제 몰라요. 그렇죠. I'm sorry that I don't know Nancy's phone number. 낸시와 연락할 방법이 언제 없다? 언제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I wish I were at the park with you는 I'm sorry that I Don't Don't 아니잖아요. I wasn't 응? 동의?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 이게 직설법 현재구나. I am not. I am not at the park with you.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 I am이니까 현재 유감이고 언제 너랑 같이 없다? 현재 너랑. I am not at the park니까. 됐습니까? 네. 피동사만 나오면 헤매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at the park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네. with you는? 이건 whom이겠지. 나는 with you를 물어봤는데요. 그쵸. how죠. 어떻게 너와 함께. 어떻게 공원에 없다? 너와 함께 공원에 있지 않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그러면 I am not at the park with you는 몇 형식이에요? 요 부분만 따지면 전체적으로는 뭐 3형식. 그렇죠. 3형식은 아닙니다. 이거 2형식이네요. 2형식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형식에 영향을 못 끼쳐요. 2형식밖에 안 되는데 요 부분만 따지면 요 부분만 따지면 요 부분만 따지면 1형식. 1형식이죠. 네. 나는 없다. where에 대한 대답 그다음 how에 대한 대답. 그럼 얘도 부사고 얘도 부사인데 부사가 여러 개 나올 때는 내가 어떤 순서가 일반적으로 어떤 순서가 있다 그랬는데 부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장 방 시 이라고 그랬어. 장방시 이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으로 부사들이 여러 개 있다면 장방시 이 순서대로 놓습니다. 장소조 at the park 그다음 with you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I am not with you at the park 해도 근데 상관은 없어. 됐습니까? 부사는 상대적으로 순서가 좀 더 자유롭죠. I'm not with you at the park. I'm not with you at the park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도 있네요. 됐습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장방시 이 순서다. 부사가 여러 개일 때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러니까 뭐 이거는 I wish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 현재로 바꾸라는 거고, I'm sorry I can't read your mind는 이건 무슨 법 뭐예요? 이건 무슨 법 무슨 시제예요? 직설법 현재죠. 그러면 I wish 가정법 과거하면 될 거고, 이것도 또 여기 이렇게 보이죠. 직설법 현재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 I wish I earned a lot of money.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벌기를? 현재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는데 I'm sorry that I 뭐라고? Don't earn a lot of money.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유감이다. I don't earn. 언제 못 벌어서? 현재 못 벌어서. I'm sorry I don't earn a lot of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 sorry I can't read your mind. 언제 유감이다? 언제 네 마음을 못 읽어서? 현재 못 읽어서 현재 유감이다. I wish could read your mind. Could read your mind. 그 다음에 I'm sorry I can't make a sweater for my father. 그래서 여기에 for 했으니까 1, 2, 3, 4, 5 하면 I can't make a sweater for my father니까 1, 2, 3, 4, 5 하면 요 부분 사명식이죠. 그렇죠? 그럼 for에 대해서 불만은 당연히 메이커 쳐다보고 없죠. 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알죠. 여기 to나 of가 아닌 거. 네, 알죠. 받을 사람 누구? 아빠. 주어지는 만들어지는 물건은 스웨터. 그래서 내가 현재 유감인데 현재 아빠에게 드리기 위한 스웨터를 만들지 못하는 게 유감이고, 그래서 얘를 가정법 I wish 가정법 과거로 만들면 I wish I could make a sweater for my father. could 뒤에 동사 원형.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내가 그의 이메일 주소를 언제 알면 좋을 텐데? 현재 알면 좋을 텐데라는 표현은 I wish I 그렇죠? knew his email address. I wish I knew his email address, but I don't know his email address. 그 다음에 밀러 씨가 언제 영화 배우라면 좋을 텐데? 현재 영화 배우라면 좋을 텐데. 그러면 I wish Mr. Miller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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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an actor. I wish Mr. Miller were an actor. 됐습니까? 자, 이게 왜 were가 맞는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왜 were가 와야 되는지 증명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I'm sorry that Mr. Miller 그 다음 뭐겠어? Isn't an actor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 Mr. Miller were an actor가 맞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요렇게 쓰도록 만드는 서술형 문제 되게들 좋아합니다. Mr. Miller was만 익숙하다가 Mr. Miller were an actor 이럴 줄이야. 가정법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쩌고 그래서 이 what은 뭐든가요? I'm sorry that I didn't understand what the teacher said. 관계사더라. 네. 아니에요. 어. 다른 의견이야? 아니에요. 관계사야? 네. 오케이. 그리고 또 딴 거는 뭐 하라고 했지? 그래서 The White House는 뭐고? 백악관이고 The White House는 하얀 집이죠 이건. 됐습니까?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문자 써야 하는 어떤 규칙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가 전달됩니다. 네. 어?
자, 이번에는 IVC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그녀가 바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언제 바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과거에. 그렇죠. 그녀가 과거에 바빠갖고 그 점이 나는 현재에 유감스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장을 완성시키면 she had been hadn't been busy 아닐까요? 아. I wish she hadn't been busy죠. I wish she had been busy면 여러분들 엄마한테 바라는 점이죠. 그쵸? I wish she had been busy. 그쵸? 엄마 좀 바빴으면 좋겠는데 안 바빠가지고 맨날 나한테 그런 거 아닌가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기 생각이 자꾸 나나봐. 아닙니까? 오케이, I wish she hadn't been busy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니가 나에게 초대장을 언제 보냈다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놈의 지지배가 과거에 나한테 초대장도 안 보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 Jenny had sent me an invitation card. Had sent me an invitation card. 그 다음에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먹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I wish I hadn't eaten so much last night. 또 여기도 had eaten 한 건 아니겠지. 수상한데. I wish I hadn't eaten.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반복해서 이 부분까지 eaten까지 읽겠습니다. I wish I had eaten. 아, 그렇죠. 그 다음에 I wish Jenny had sent. 그 다음에 she hadn't been busy. 됐습니까? 그러면 직설법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감스러워하는 거에 시제는 현재니까 I'm sorry that she wasn't busy. 그래서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언제 안 바빠서? 과거에 안. 과거에 엄마가 좀 바빴어야 됐는데 이 말이죠. 무슨 wasn't busy야 똥개들아. 어? 뭐야? 이거 자꾸 넌 뭐야? 다 꺼져 이 자식아. I'm sorry that she was busy 똥강아지들아. 어? 안 바빴으면 좋았을 텐데 하잖아. 그러면 실제로 그녀가 어땠단 말이야? 바빴다. 바빴단 얘기고 그 점에 대해서 이거 긍정적 감정이야? 부정적 감정이야? 긍정적. 어, I'm sorry인데? 유감스러운데? 부정이야. 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릅니까? 아니요. 어? 아니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아니요. 정신들 차리세요 이 친구들아. 네. 됐습니까? 바빠서 그 점이 유감스럽다고 얘기하는데 바빴던 시점이 과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바빴으면 하고 바란다. I wish she hadn't been busy 한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I regret that Jenny didn't send me an invitation card. 그니까 그래서 언제 짝 났어? 현재 짝 났어. 언제 안 보냈어? 과거에 안 보내서 현재 짝 날 수 있습니까?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제 일치가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우리가 지금 오늘 수업하는 범위에 또 그것도 들어가죠? 일치 화법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먹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먹어갖고 뱉어지겠다. I'm sorry that I didn't. 지금 뭐야? 언제 후회하고 있어? 현재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너무 많이 먹어서 후회하는 거야? 안 먹어서 후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I'm sorry that I ate so much last night 이라고요. 네. 진짜로? 네. 네. 오케이. 뭐 왜 처음 보는데 뭐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 갖도록 했고 하나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직설법 과거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I'm sorry I didn't buy a new guitar 했으니까 이걸 보고는 무슨 법 뭐라 그래? 직설법 과거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를 만들 거고요. I'm sorry that I didn't understand what the teacher said 는 여기 보니까 직설법 과거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가정법 여기는 과거라 써놓고 여기는 과거 완료 과거 왜 그렇지 이건 직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거는 과거로 가져야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I wish Mary had taken a bath in the morning. 진짜 되게 안 씻는 애인가? 아 아니다. 아 이게 이제 둘이 이제 이 둘이 서로 이제 자매간일 수 있겠죠. 자매나 형제간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나도 언제 뭐 하고 싶은데 나도 아침에 뭐 하고 싶은데 이 언니가 이 여동생이 자꾸 지도 아침에 한대 그래서 뭐예요 바쁜 거죠 아침에 아침 시간이 뭐 뜨거운 물 양쪽에서 뭐 화장실 두 개 있더라도 뭐 양쪽에서 동시에 틀면은 어때요 갑자기 막 찬물 나오고 막 이래서 짜증나잖아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내가 현재 바라죠. 그렇죠. 메리가 언제 목욕하기를? 과거에 목욕하기를. 오전에 좀 목욕 좀 했었으면 하고 지금 바란다. 그러면 얘를 바꾸면 I'm sorry that Mary didn't take a bath in the morning. Mary didn't take가 핵심적인 부분이죠. Didn't take a bath. 아이고 옆에가 눌러지니까 자꾸 치면이네. 그 다음에 I'm sorry I didn't buy a new guitar 내가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언제 안 사서 과거에 안 사서 그러면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샀기를 과거에 샀기를 I wish I bought a new guitar I had bought I wish I had bought a new guitar 그때 새 기타 샀어야 되는데 아 왜 안 샀지 그때는 좀 가격이 쌌는데 가격이 갑자기 올라버렸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언제 이해 못했다 과거에 이해 못했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했다는 I wish I had understood teacher 가끔씩 what the teacher had said 해야 된다는 애들인데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 부분이지 이거는 절입니다 절 절은 건들지 마세요 됐습니까? 절 건들면 스님들 막 뛰어나가서 막 팽팽 부립니다 원래 스님들 그런 분들 아니죠 I wish I had understood what the teacher said.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관계사라 그랬죠? 그래서 둘 다 틀렸죠? 의문사입니다. 그래요? 네. 자, 볼까요? 이거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 2학기 문법에 이게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I understood what the teacher said 그 다음에 다음 거 I didn't understand what the teacher said 그래서 얘는 관계사고요 얘는 의문사고요 똑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위에 문장은 뭐라 그런 거야? 이해했대요 네 이해했대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을 이해했다죠 이거 이번 뭐야 중간고사 봄이야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에 대해서 더 쪼물딱거려 볼까? 그런 경우에 그렇죠 더 think that 또는 which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what은 뭐다 관계 대명사다 난 그거 이해할 수 있었어 됐습니까? 근데 얘는 이해 못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아니면 친구한테 내가 친구한테 그렇죠. I asked my friend 심표해 놓고 뭐라 했어? What did the teacher say? 하고 무슨 표? 그렇죠. 나 이해 못했으니까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무슨 말 했어?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the thing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얘가 얘는 여러분들 몇 학년 때 배운 거야? 이런 문법 초등학교란다? 중학교 1학년 때 정식으로 배웠죠. 직접 의문문이죠 지금 이거. 근데 얘가 다시 요속으로 쏙 들어가서 요런 모양 되는 거는 이제 언제 배우게 될 거? 이번 1학기 기말고사 때 나올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 wish I hadn't forgotten my homework.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잊지 않기를? 과거에 잊지 않았기를 내 숙제를. 아, 과거에. 그럼 결국은 언제 뭐 해서 현재 뭐 한다? 과거에 내 숙제를 깜빡해서. 그렇죠. 깜빡하고 안 해서 언제 후회한다? 현재 후회한다. 그 다음에 I wish I had visited the White House는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방문하기를? 과거에 방문했었기를. 내가 백악관 갔었어야 됐는데 안 갔어. 그때 내가 옛날에 미국 여행 갔었을 때가 과거겠죠. 그때 갔어야 됐는데 안 갔어. 너무 후회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물어봅니까? 바르게 해석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무용 관습을 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언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인 거야? 그렇죠. 과거에 받았으면 좋아. 그때 내가 7살이었을 때 무용 좀 배웠어야 되는데 안 배워서 지금 와서 후회된다 라는 표현은 I wish I had taken a dancing 해도 되고 dance, dancing lesson. I wish I had taken a dancing lesson. 됐습니까? 한 번만 받고 싶었나? 한 번만 받고 싶었나? 뭐 이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ish 해놓고 I wish 해놓고 여기 쓱 쳐다보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다. 됐습니까? 그럼 뭐 이거 뭐 I'm sorry that I take dancing lessons.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지난 금요일날 쇼핑을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 금요일날 쇼핑을 안 갔고 그 점을 언제 후회하고 있다? 현재 후회하고 있다. 그럼 I'm sorry that I'm sorry that I didn't go on go shopping 하면 되겠네. Go shopping last Friday. 를 I wish I had gone shopping last Friday. I wish I had gone shopping. Had plus PP. Okay. Had gone shopping.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됐나? 네. 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끝났는데요. 사실은 아주 맛만 본 거야. 여기서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런 것도 곧 배우게 될 거야. 요거까지만 배운 상태에서는 이거 보고 틀렸다 그래야 돼. If I had met you earlier, I would be happier. 여기까지만 배운 학생들은 이걸 보고 틀렸다고 해야 돼.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디가 틀렸어요? I would like. If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역시 아직 would 입이 아니고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뭐 because I didn't meet you earlier I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너를 더 일찍 만났더라면?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나는 언제 텐데? 과거에 더 행복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쵸? 근데 이것도 맞아. 응? 왜 맞을까? 만약에 이게 맞다면 얘는 뭐로 바뀌겠어? 자, 이 부분은 뭐야 지금 이거? 가정법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이 왔으면 이 부분은 가정법 과거잖아.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이게 말이 되는지 보자. 내가 언제 너를 더 일찍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 더 행복하지 않다? 현재 더 행복하지 않다. 말이 돼?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고. 됐습니까? 이걸 보고는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면 복합가정법이라 하겠죠. 섞어놨으니까. 여기는 뭐고? if 가정법 과거 완료, 여기는 가정법 과거. 됐습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 시제가 말이 된다 안 된다? 네. 시제 일치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고3 되면 중3 되면 이렇게 한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if I had studied harder, I could enter the high school. 그래서 내가 언제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언제 그 고등학교 입학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입학할 수 있을 텐데. 됐습니까? 이런 것도 배울 예정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몇 월 달에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한 12월, 11월 달에 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아이고 인서트 눌렀구나. 요렇게 하면 이제 몇 월달쯤에 하는 얘기야 이거는. 3, 4월달에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까? 과거에 입학할 수 있었을 텐데.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 워크북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치와 합법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치하고 화법은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는데요. 화법은 좀 종합 예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동시에 생각할 게 좀 많다고 그랬고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의문문이 이번에 시험 범위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미리 좀 맛을 봐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간접 의문문 슬쩍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일단 간접 의문문을 쓰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간접 의문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좀 더 공손하고 그렇습니까? 좀 더 뭐랄까 좀 더 좀 있어 보이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야, 네 이름 뭐야?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넌 나한테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있어 보이잖아. 너 무슨 색깔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 난 모르겠다. 네가 무슨 생각 좋아하는지를 혹시 말해줄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좀 더
뭐예요? 조금 고급진 표현이란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진 이유는 조금 더 야, 너 어디 살아? 이런 느낌보다는 됐습니까? 아, 나한테 좀 얘기해줘. 네가 어디 사는지. 이런 느낌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법이 간접 의문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냥 뭐 막말 주고받고 살지 왜 좀 공손하게 표현하느라고 내 머리를 또 복잡하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간접 의문문은 어떤 문장과 의문문을 합쳐서 한 문장으로 만든 거래요. 이거를 뭐 다른 문법으로 또 설명하면 간접 의문문은 이 부분이 주절이란 말이야. 그리고 의문문이 무슨 절이 될 예정이다? 주절이 있으면 당연히 종속절이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문문이 종속절의 형태로 다음 문장에게 포함되어 가는 거. 뭐, 그러니까 이 의문문은 항상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냐면 항상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요. 아까 전에 내가 예를 들었던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무엇을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나는 모른다. 무엇을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를. 됐습니까? 그 말은 의문문이 무슨 절이 된다는 얘기다. 명사절이 되어서 다른 문장 속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을 하나의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순이 변화되는데 어순이 변화되는 이유는 문장 주절이 문장 전체에 뭐 마침표를 할 건지 느낌표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물음표를 할 건지 얘가 정해야지 포함되는 이 부분이 뭐 그 느낌 묻는 느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묻는 느낌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어순이 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 사라진다? 묻는 느낌이 사라지게 되는데 묻는 느낌이 들게 하는 방법이 어순을 바꾼 거잖아. You are를 뭐로 바꿔서? Are you로 바꿔서? You like를 뭐로 바꿔서? Do you like로 바꿔서? I have met을 Have you met로 바꿔서? 그쵸? 뭐 You can을 Can you로 바꿔서 묻는 말을 만들었잖아. 근데 그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것이 간접 의문문이고요. 그래서 뭐 직접 의문문은 두 문장이죠. 그래서 너는 아니 하고 그 다음에 제이슨은 어디 출신이니? 너는 아니 제이슨은 어디 출신이니? 이거 합치면 너는 아니 무엇을 제이슨이 어디 출신인지라는 것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그곳을 아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가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되면 항상 무슨 절이 된다? 항상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무슨 절이고 이 부분이 주절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명사절로서 당연히 종속절이 되겠죠. 'Do you know about it?' 한 거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Do you know about it?' 너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니? 그거 뭐? 제이슨이 어디 출신인지라는 거 그거 말이야. 그래서 뭐 이거 뭐 간접 의문 바꾸라는데 갑자기 얘를 막 여기다가 막 집어넣는 애들이 있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는 주절이니까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이슨 어디 사니? 라고 직접 묻는 건 뭔데? 어디 출신이니? 라고 직접 묻는 건 뭐였는데? Where does Jason come from? 이었는데 이 does가 come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 Where Jason comes from? 이고요. 여기에 물음표 있잖아. 네. 그렇죠? 이 물음표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그렇죠. 얘는 사라졌단 말이에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일로 온 거다. 뭐 별거 아니죠, 간접 의문문?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너무 고수할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여러분은 그동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냐를 무시하게 했기 때문에 있습니까? 자, 그래서 포커스 AD CJ17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CJ17란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뭐하고 뭘로 나뉜다. 주절과 종속절로 나뉠 거고 그러면 이 둘을 잇는 뭐도 필요하다. 그렇죠. 접속사라는 문법들은 이미 다 배운 문법들이니까 넘어가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다가 두 번 등장하는데 이게 일치라고 해서 여기에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라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말이 되도록 됐습니까? 과거에 내가 너를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나는 지금 더 행복할 것이다. 가능한 표현이란 말이죠. 똑같이 맞춰주는 게 시제일치가 아니고 논리적 순서가 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시제일치다. 됐습니까? 대과거에 삼촌한테 받았던 상자를 엄마한테 과거에 드렸다. 이런 거 가능하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수학 공식처럼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 경우에 종속절에는 모든 시제를,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시제는 아니에요. 여기다 쓸 수 있는 건 무슨 시제냐 하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 기준인 현재면 쓸 수 있는 건 사실은, 대과거 시제는 쓸 수가 없어요. 과거보다 더 뭐, 그러니까 현재에서 두 칸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거는 못 쓰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제, 주절이 현재 시제일 때, 요거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종속절이 현재 시제 되고요. 그 다음 또 무슨 시제 되고요. 과거 시제 되고요. 또, 미래 시제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진행형 되고요. 진행형, 미래 진행형, 현재 완료. 이런 거는 다 현재랑 거의 한 칸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죠. 이런 애들은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는 안 된다? 대, 과거는 안 된다. 헤드 플러스 PP는 못 옵니다. 주절의 시제가. 자, 대과거 해놓고 뭐 다른 말로 헤드 플러스 PP라고 써놓으면 좋겠죠. 과거 완료라고도 하고요. 과거 완료 시제는 쓸 수가 없고 나머지 시제는 쓸 수가 있다. 웬만한 시제는. 그 지금 설명이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다 그랬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에는 종속절의 시제는 이번에는 이렇게 시간이 똑같이 가는데 주절이 여기에 과거에 주절이 있어. 그러면 얘는 일로 갈 수가 없단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그럼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뭐 아님 종속절의 시제는 뭐 과거 아니면 그렇죠. 과거 완료나 또는 과거 진행형, 과거 완료 진행형 이런 것들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컨 이렇게 설명해 놓고 갑자기 I learned that the earth is round.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라고 묻는 걸로 봐서 맞겠죠. 어? 여기 주절의 시제 뭐야? 과거. 종속절의 시제는? 현재. 어? 안 된다며? 그렇죠. 내가 배웠던 건 뭐야? 팩트를 배운 거죠. 팩트. 이런 걸 보고는 좀 이따 뭐라고 그럴 거다? 시제일치의 예외라고 그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예로 들고 있는 거 she says 했어. 그럼 예문이 지금 두 개 있는데 여기에 잘 관찰해 보면 she says가 하나 보이고 1번 문장은 she says고 2번 문장은 I thought 야. 그러면 1번 문장은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 거죠. 그쵸? 그럼 그녀가 무슨 시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Tom will be a good singer. 그래서 will be를 하면 미래에 훌륭한 가수가 될 거라고 현재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om is a good singer 하면 현재 훌륭하다고 현재 말하는 거고 was 하면 과거에 훌륭했다고 현재 말하는 거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왕년에는 훌륭한 가수였는데 현재 훌륭한 가수인데 아유 앞으로 잘 될 텐데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긴 없지만 모두 가능하다. Tom has been a good singer 이것도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I thought 내가 무슨 시제 생각했어? 과거 시제 만들었는데 that I met him 아 met Mary 내가 뭐 했었다고? met를 고르면 과거에 Mary를 만났다고 과거에 생각한 거고 had met을 고르면 이 생각하던 시점보다 한 단계 더 과거에 Mary를 만났었다고 생각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종속절의 내용이 fact 됐습니까? 이것도 누군가의 뭐 현재 습관이라 해야 되는데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이나 또는 이런 것들 뭐 아니면은 뭐
뭐 빨간불에 멈춰야 됩니다 이런 것은 과학적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재 과거에도 지켰던 규칙이고 현재도 지키고 앞으로도 지키게 될 규칙이잖아. 그런 것도 다 팩트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설날에 뭐 한국에서는 뭐 떡국을 먹습니다 이런 것들. 오늘 설날이 아니 현재 설날은 아니지만 그건 뭐 한국인에 대한 팩트죠. 그런 거 보면 관습이라고 그러죠. 관습. 관습도 팩트고 뭐 그 다음에 과학적 사실도 지구가 둥글다. 뭐 지구는 태양 주변을 뭐 공전합니까? 자전합니까? 공전하죠. 됐습니까? 지구의 자전축은 14. 몇 도, 14.5도였나? 뭐 기울어져 있다. 뭐 이런 것도 과학적 사실. 다 이런 것들은 뭐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현재 시제를 쓰고, 그 다음에 뭐 현재의 습관은 개인적인 팩트인 거죠. 뭐 그 사람이 뭐 아침에 7시에 일어난 습관을 갖고 있어도 그것도 개인적 퍼스널 팩트죠. 영어 뭐 habit이라고도 하고요. personal fact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도 현재 시제를 쓰고, 그 다음에 뭐 6.25 전쟁은 몇 년에 발생했다? 1950년에. 몇 년에 끝났다? 53년에 끝났다. 2차 세계대전은 몇 년에 끝났다? 1945년에 끝났다. 이런 것들 historical fact죠. historical fact는 과거 시제를 써야 한다. 왜냐하면 historical fact니까.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란 말입니다. 주절, 여기 지금 그 말이 없는데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현재를 써야 하는 경우,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항상 과거를 써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예로 들고 있는 게 뭐 The Scientist Said, 뭐 어떤 특정 과학자가 얘기한 거죠. 그 과학자가 무슨 시제에 말했어요? 과거 시제에 말했는데 That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라는 어떤 Scientific Fact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과거인데 여기 왜 was 해야 될 거 아니야? was나 had been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was나 had been을 쓰면 지금은 동그랗지 않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마찬가지 I know that the World War II 또는 the Second World War 얘 뭐라고 읽는다고요? World War II 또는 second the Second World War broke out이 뭘 것 같아요? 일어났다. 그렇죠. 갑자기 발생했다. In 1939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현재 아는데 세계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도에 발발했다라는 역사적 historical fact를 난 지금 알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여기 A의 2번에 보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sure에 대한 얘기 할 것 같죠? sure 대신 쓸 수 있는 C로 시작하는 단어 알고 있죠? 네. C로 시작하는 거 두 개 있죠. 이게 교과서에 나왔던 거잖아. 하나가 두 개 다 해요? 하나만 하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and knows that Edison 어쩌고 저쩌고 더 라이트 벌브 있는데, 그러면 뭐 여기 에디슨 나온 김에 그럼 라이트 벌브가 뭔지는 충분히 알겠죠? 됐습니까? 이 벌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벌브는 어떤 이 공처럼 생긴 어떤 이런 형태를 보고 벌브라고 합니다. 벌브. 그 다음에 캐피털 나왔네. 캐피털. 현대 캐피탈. 그치. 현대 캐피탈 할 때 캐피탈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The Capital of England 할 때 캐피탈의 뜻이 있고, 또 키보드에 보면 캐피탈 락 있죠. 그쵸. 캐피탈 락. 캐피탈 락 눌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 캐피탈도 있고. 그치. 됐습니까? 캐피탈의 다양한 뜻. 상관없어 보이는 세 가지 뜻. 현대 캐피탈 할 때 캐피탈. 그 다음에 더 캐피탈 오브 잉글랜드.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였더라? 아 캐피탈 락. 캐피탈 락. 됐습니까? 캐피탈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단어인 거야. 서로 상관이 사실은 뭐 전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좋은 느낌. 대빵. 대빵. 우두머리 뭐 이런 느낌. 됐습니까?
제 꼭대기에 있는 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 B에는 딱 눈에 띄는 게 B의 2번이죠. 그렇죠. B의 2번에 얘랑 얘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 그러겠죠. 그 다음에 뭐 셰익스피어에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 책. 어? 로미오와 줄리엣 또. 햄릿. 어이 아저씨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봤죠. 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뭐 되게 유명한 것 같다. 먼지나 작가다. 네. 작품 하나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나는 해는 서쪽에 뜬다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는 매주 일요일날 교회에 간다고 말했고요. 그는 테드가 파리에 가본 적이 있다고 말했고요. 나는 빌이 새 직업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나는 한국전쟁이 1950년에 발발한 것을 안다. 여기 브레이크아웃 또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화법으로 넘어갑니다. 화법부터는 뭐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냐면 1, 2, 3, 4, 5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화법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죠. 자, 뭐 되게 뭐 어려운 거 할 것 같은데 평선문의 간접화법은 우리말로 먼저 설명하면 왜 이래 씨. 이거를 뭐로 바꾸겠다? 그거 앞에 이렇게 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평소문에 간접화법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 어이구 그렇지. 이게 있겠죠.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이건 좀 어색하지 않아? 그렇죠. 이거겠죠. 됐습니까? 이게 평소문의 간접화법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뭐도 있을 거냐 하면요. 부정문? 부정문은 따로 뭐 할 필요 없고요. 그럼 평소문에서 다 다루면 되고요. 이런 것도 있겠네. 그 나에게 말했다. 조용히 해라. 그러면 결국은 이거 대신에 뭐가 좋아? 오 그렇네. 누구한테? 뭐 이래도 되고요. 이거 해도 되고.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 알죠. 그게 뭔데? 저거. 그래서 얘가 위에 문장이 밑에 문장만 된 건 뭐의 간접화법이겠어? 이거 무슨 문이야? 조용히 해라. 명령문의 간접화법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돌아가서 누구야? 자, 이거는 문표 갖고 있네. 그렇죠? 이건 무슨 의문문이라고 방금 들었어. 직접 의문이 요렇게 되는 건? 간접 의문.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뭐 물어봤는데 내가 배고픈지 아닌지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화법을 할 때 필요한 문법이 모두 있다. 간접 의문이나 문법도 필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뭐 설명은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길도 기네요. 다른 포커스에 비해서. 자,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걸 직접 화법이라 그랬어. 쌍따옴표가 있는 거. 그럼 말했다. 나는 배고프다. 됐습니까? 근데 전달자 입장에 뭐 전달자 입장에서 이런 말 별로 안 해도 되고요. 간접화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는 말했다. 그가 배고팠다고. 됐습니까? 그걸 보고 간접화법이다. 쌍따옴표를 없애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무엇을 말했다로 바꾸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피전달문이 이제 쌍따옴표에 있던 거를 없애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전, 뭐, 이걸 뭐, 설명하면 전달되어지는 어떤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전달, 상대방에게 글을 읽거나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는 말했다. 나는 배고파. 에서 나는 배고파가 피전달문이죠. 문이 평서문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규칙을 지키면 된다. 그리고 나도 이거 배울 때, 아,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랬어.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전달 동사를 say를 사용했으면 직접 화법 쌍따옴표 있을 때 say였으면 쌍따옴표 없을 때도 say를 쓰면 된대. 근데 쌍따옴표 있을 때 say to me 뭐 said to me 이런 거 있었으면 tell로 바꿔야 된대. 이걸 외워야 되나? 외울 필요가 없어. 니들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막 되게 복잡해 보이죠. 니들이 배운 거 안에 다 있어 이 내용이. 그동안 배운 거 안에 난 다 계획이 있었다 그랬죠. 그럼 왜 say를 썼을 때는 say 그대로고 왜 say to를 썼을 때 tell이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봅시다. 일단 책에 뭐라고 써있는지부터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콤마와 쌍따옴표 없애고 대신 that을 쓴다 그랬어. 근데 that을 생략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건 뭐하는 that인지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 that이야? 근데 완벽한 문장이었잖아 아까. 네. 나는 배고프다. 완벽한 문장을 무슨 말 했는데로 바꾸려니까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 다음에 뭐 직접 화법의 인칭 대명사 부사구 등은 전달자의 입장에 맞게 고친다 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아까 전에 봤던 여기에 너, 아 이거 묻는 문장이네. 이거 말고 평소문.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나가 그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쵸? 그 다음에 나는 배고프라고 그때 말하던 시점에 말했던 게 무슨 시점이야? 일단 말했던 시점 자체가 과거잖아. 근데 과거에 그 과거의 순간 과거의 순간엔 다시 현재가 된 거지. 그 순간에 배가 고프다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여기에 과거고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 과거고 여기 뭐가 될까? 과거가 돼야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 과거가 돼야지 여기랑 같은 시점에 배고팠던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여기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써놓은 거야. 뭐 인칭 대명사 아까 나는 그는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부사구는 전달자의 입장에 맞게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달 동사가 현재일 때는 피전달문의 동사는 전달 동사 여기에 그가 말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말한다 라면 이 말입니다. 말 현재라 했으니까 그가 말한다 라고 현재 시제로 돼 있으면 피전달문의 동사는 시제의 변화가 없지만 이거 왜 그러니? 이거 너무 당연해. 글로 써놓으니까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이럴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전달 동사가 과거일 때는 이란 말은 아까 전에는 그가 말한다 일 때에 대한 설명이었고 과거일 때란 말은 그가 말했었다 일 때란 말이야. 그가 말했었다. 그럼 시제를 알맞게 바꾼다. 알맞게라는 거 정말 애매한 설명이죠. 알맞게가 뭔데? 그러니까 말이 되게 바꾸란 얘기인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일단 여기 뭐 나와 있는 거 계속 보겠습니다. Jim said to 이게 요렇게 문장인 거야. 이게 너무 길게 띄워져 있어 갖고 이게 뭐 여기에 문장 하나 있고 또 새로운 문장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Jim said to his sister, I have to walk late. 했습니다. 자, Jim이 시스터한테 말했었어. 무슨 시제? 과거에 말했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 말하던 순간 내가 늦게까지 일해야만 된다. 그쵸? 그럼 여기에 나는 누군 거야? 짐인 거죠. 그쵸? 그럼 짐은 안만 길어봤자? 그쵸? 그니까 여기에 얘가 이게 되는 게 몇 번 규칙이냐면 여기 3번 규칙인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짐이 그녀의 시스터에게 나는 늦게까지 말해야 돼 라고 말했었다 를 지금 뭘로 바꾼 거냐 하면 짐은 그의 시스터에게 말했는데 그가 늦게까지 일해야만 했었다 라고 말했다. 자 그러면 said to 여기에 그럼 said to는 왜 썼냐. 자 say는 누구누구에게 말한다 할 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to. 그렇죠. say me야 say to me야 say to me. talk to me 하듯이 say도 어떤 사람에게 할 땐 to가 필요해. 근데 얘가 요렇게 밑에 문장으로 바뀌면서 가만 보니까 A에게 B를 말했다가 되잖아. 그쵸? 그럼 A에게 B를 말했다 할 수 있는 동사는 바로 tell인 거죠. 몇 형식? 그래서 여기에 say to였던 녀석을 tell로 바꾼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거야. A에게 B를 말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I가 he 되는 건 당연하다 했고 여기 이제 have to work late은 무슨 시제인 거야? 현재 시제인 거죠? 네. 그쵸? 근데 이 현재 시제가 뭐를 만나고 있어? told라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만났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그가 일해야 했던 건 언제 일이 된 거야? 그래서 had to work late 그가 늦게까지 일해야만 했었다라고 말했다 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추가 설명을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 첫 번째 만나는 화법이라서 여러분들 뭐 설명이 간단하게 돼 있네. 뭐 이때는 간단하게 너 첫 만나는 거니까 너무 많은 설명하면 머리가 아플 거고 이게 문제 속에 많이 숨어 있을 거야.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뭐 여기에 뭐 his mother is a great cook 인데 cook의 뜻이 뭐냐 물어봤는데 요리하다라고 난 그러겠지. white 부인은 miss white라고 하면 되겠죠. 내 아들 잘생겼어 라고 말한다. 저 아들은 다 잘생겼죠. 자기 아들 말한다니까 무슨 시제인 것 같아 이거? 현재네요. 앤디는 집에 가지 가고 싶지 않다라고 나한테 말했다. 그럼 누가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앤디. 앤디가 가고 싶. 앤디 안 만기로 봤죠? 희죠. 앤디는 그가 가고 싶지 않다고 나한테 말했다. 됐습니까? 네. 여기에 내가 왜 안 써 있는 그가라는 말을 왜 여러분들이 생각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알려주냐면 이 직접 화법이 간접 화법 될 때 뭐가 돼야 돼요? 절이 돼야 되고 절이 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원래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 화법인데 여기에는 지금 사실은 껍질은 화법이지만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 하면 간접 의문문이에요. 있습니까? 자 예로 들었던 문장 중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말했다 너 배고프니? 이거를 그는 말했다 내가 배고픈지 아닌지를 됐습니까? 요렇게 하는 거를 지금부터 배울 건데 시간은 20분이니까 충분하겠네. 자 아주 중요하고요 1학기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설명할 거고요 조금은 처음 들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번 설명할 거니까 안심하시고요 하지만 잘 배워야 되겠고 오늘 꼭 복습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피전달문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인 경우 방금 봤듯이 너 배고프니? 너는 몇 시에 일어나니? 이건 안 되고요. What time 있으니까 됐습니까? When이 있으니까 그런 거 없는 거 When, where, how, why 이런 거 없는 거 너 초콜릿 좋아하니?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너 그녀를 만나본 적 있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의문사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Yes. 그렇죠. Yes, no question이라 그래 이걸. Yes 또는
no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이 들어있을 때, 너 배고프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미안합니다. 배고픈데 자꾸 물어봐서. 지인은 배고픈 것 같은데? 오케이. 다음과 같이 간접화법으로 만든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달 동사를 say to는 누구누구에게 말했단데, 뭐 그가 나한테 말했다, 뭐 초콜릿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봤다, 그러면 결국은 물어봤다 라고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쵸? 왜냐하면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뭔가 물어본 거잖아. 그쵸? 너 초콜릿 좋아하니? 라고 그는 나한테 말했으면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 됐습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걸 글로 써놓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가 될 거냐, 드디어 나왔습니다. if나 whether, 그 다음에 동사 주어가 아니고 주어 동사 하라 했는데, 자 이제 if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if라고 써놓고 여태까지는 1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뭐가 생긴 거냐면 2가 생긴 거야. 그래서 if의 뜻은 만약라면 이란 뜻일 때는 조건물이나 또는 가정법 할 때 쓰는 거죠. 근데 if가 무슨 뜻도 있다?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것. 그리고 if가 인지 아닌지 라는 것 이란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weather입니다. weather. weather라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분명히 이거 생각하고 있는 애, weather는 날씨 아니야 이러고 있습니다. 옛다 날씨. 됐습니까? 네. weather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이 weather는 인지 아닌지 라는 뜻의 weather입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if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시험 문제 내는 거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가슴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 문제 빨리 내봐야지 하는 게 하나 생겼어. 뭔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if의 뜻이 모두 있기 때문에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그는 나한테 말했다. 너는 초콜릿 좋아하니? 그럼 그는 나에게 내가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하면 그게 간접화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봤던 질문 중에 여기에 너는 배고프니는 내가 배고픈지, 여기에는 are you hungry였는데 if I was가 될 수밖에 없는 거, if I was hungry or not, 여기 you가 I로 바뀌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법 전환할 때 여러분들은 뭐가 잘 돼야 되냐면 우리말로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 일단 우리말로, 이게 우리말로 쌍따옴표 있을 때 그는 나한테 말했다, 너는 초콜릿 좋아하니? 였으니까 이걸 우리말로 그는 나에게 물어봤다, 내가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되어야지 뭐 쌍따옴표 안에 you를 I로 바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뭐 여기에 있는 이런 복잡한 말들은 결국은 이게 잘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도 아까 전에 평소문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똑같이 맞춰주면 된다. 예로 들고 있는 문장 The old man said to me, is it raining? 그래서 할배가 나한테 말했죠. 그렇죠. 뭐라고 말했어? 비가 내리고 있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할배가 결국 나한테 말했던 게 묻는 말이니까 할배가 나한테 물어봤다. If it was raining or not. or not을 쓸 수가 있다. If it is raining or not. The old man asked me if it was raining or not. 자 그래서 is it이 it was로 마치 it is하고 같은 어순으로 바꾸는 거 요거를 보고 it is가 is it이 it is 지금 was로 바꿀 수밖에 없지만 it is it이 it is가 되는 걸 보고는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되는 문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s가 아니고 was가 와야 되는 건 asked 쳐다보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보고는 뭐라 한다? 시제의 일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es, no question이니까 그래서 인지 아닌지란 뜻의 if 또는 whether it was raining을 쓸 수도 있다. whether or not it was raining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하고 마나? 자,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여기에 없는 게 있는데 if에 대해서 if가 만약라면이라도 또 있고 지금 배운 it도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가슴 두근두근 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원더는 궁금해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좀 고치자. 이것도 여기 있는 설명 버전으로. 자, 지금 이제 어느 부분을 똑같이 맞춰놨냐면 여기를 지금 똑같이 써놨죠. 다 뭐라고 써놨어? If it will rain tomorrow. 됐습니까? 그러면 딱 봐도 알겠지만 둘 중에 한 문장은 틀릴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위에 게 틀렸어? 밑에 게 틀렸어? 그렇죠. 위에 게 틀렸죠. 위에 게 왜 틀렸어요? 버장머리가 없죠. 이런 버장머리 없는 자식을 봤나. 그렇죠? 어?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소풍 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만약 라면에 뭐 들어있어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럼 위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소풍 안 갈 거다.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됐습니까? 근데 얘는 맞아. 왜 맞느냐? 그가 내가 그 남자한테 물어봤잖아. 뭘 물어봤어? 그렇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물어본 거잖아, 이거.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id you ask him? 그러니까 이게 what did you ask him 이란 말은 이건 무슨 절이야? 이거는 명사절이고 이거는 조건의 부사절이잖아. 조건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 지금 뭐라고 배우고 있냐? I asked him if it will rain tomorrow. 같은 문장이 I 그렇죠, said to him 쉼표 그렇죠, will it rain tomorrow? 하고 내일 비가 올 건가? 됐습니까? 오케이. 아 참 미안합니다. 여기는 원래는 우드 해야 되겠네 원칙적으로. 이러니까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에 내가 그 조건절과 시간절의 시간의 조건의 부사절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거 설명할 때 내가 한 번도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냐면 if 뒤에 will 넣지 마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이겁니다. if가 인지 아닌지일 때는 그때는 will을 써야 할 필요가 있으면 써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런 얘기 뭐 if에 대해서 예고편 하나 말씀드렸어요. if 가지고 이제 요거 배우고 나면 여러분 이제 2학년 아니 3학년 2학기 때는 요거 또는 1학기 기말 때도 나올 수 있고요. 됐습니까?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그런 것도 나오겠구나. 다음 중 틀린 문장을 해놓고 1, 2, 3, 4, 5인데 전부 다 if 들어있어 막. 됐습니까? Okay. John said to his mother, "Did Anne leave early?"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 Nicole said to a woman, "Is there a cafe nearby?" 뭐 nearby 뜻은 다 알죠? Okay. 요거는 이제 A로 시작하는 거 뭐 하고 here 하고 같은 뜻이죠. Here 하고 같죠. Nearby의 뜻이 here 하고 같죠.
Can you take? Can you는 request야, ability야, permission이야. Can you take? 그렇죠, request죠. 4종 세트죠, 그러면. 여기에 B에 1번 보면 You asked죠. B에 1번에. 여기는 근데 if 뒤에는 had, gotten이죠. 그렇죠, 왜 이랬을까? 왜 if I got your letter가 아니고. 다 이유가 있겠죠. 뭐 B에 2번 같은 경우 좀 쉬워요. 뭐 Justin asked고 그 다음에 if he could 바로 오니까 이건 뭐 특별히 신경 쓸 거 없는데. 론 린다에게 그녀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제이슨은 내가 그에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나한테 물어봤다. 시의 1번하고 2번은 추가적인 게 있는데요. 이 문장을 쌍따옴표 있는 버전으로 바꿔서도 영어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쌍따옴표 있는 버전. 2번도 마찬가지. 지금 선생님이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 요렇게 로런 린다에게 그녀가 노래 부르는 좋아하는지 물어봤다. 이거는 무슨 화법이에요? 간접화법이죠. 네. 근데 이거를 직접 화법으로도 바꿔서 생각해 보고 그것도 영어 문장으로 써보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 왜? 이번에 그게 있으니까 귀에 닦지 않겠다. 그만 얘기해라. 자, 이 부분이 좀 이제 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어려운 문법 다 끝내고 3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나머지 뭐 이삭줍기 하는 뭐 찌끄러기 문법도 한다 그랬어요. 이제 거의 산을 올라가고 문법이란 산을 올라가고 있으면 이제 거의 이제 다 헐떡헐떡거리고 있어 지금. 헐떡헐떡거리고 있어. 막 내려오는 사람들 이제 막 기쁘게 내려와 물어봐요. 얼마 더 올라가야 돼요? 아,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 얘기 들으면 더 힘 빠지죠. 그렇죠. 그런 순간인데 아직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 아니고 한참 남았어. 됐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라고요. 그냥 뭐 아픈지 물어봤고요. 뭐 그런 거 물어봤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의 간접 보고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내가 전에 이런 거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이거 뭐죠? 근데 만약에 내가 깼으면 뭐라 그래? Yes, no 입니까 이게? I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럼 묻는 말 만들 때 어순하고 대답하는 말의 어순이 같아달라. 또 같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 이제 잠깐만 우리말 먼저 쓸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he said to me 쉼표 쌍따옴표 who broke the window 하고 물음표인데 얘는 어떻게 될 거다? he asked me who. 오케이. 그렇죠. 지금 설명으로는 broke the window 하고 싶긴 한데 근데 나중에 정확하게 배우면 얘가 지금 뭘 만나냐 하면 얘를 만나잖아. 네. 그쵸? 그럼 얘한테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주어 다음 동사, 주어 다음 동사. 그래서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일단은 뭐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정도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다만 시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정도 알아두고 오늘 시간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